나는 별나게 살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도마도 두 개를 잘라 하나는 아들이 먹고 하나는 내가 먹고 파인애플, 사과, 배를 일찍 일어나 밤에 일찍 일어나서 먹습니다. 저는 별나게 살고 있습니다. 밥을 하루에 두끼 먹고 또 새벽에 일어나 새벽이 아니라 밤입니다. 밤 7시에 자고 밤 3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다운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쓰고 유튜브 유기한에 올리고 기다렸다가 5시 정각이 되면 라이브 방송을 유기한 라이브 방송을 하면 댓글도 많이 들어옵니다. 댓글에는 캐나다에서도 댓글을 올리던군요. 동시에 보는 사람은 한 8명 되고, 총 합계는 한 6, 70명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새벽에 일어나시면 유튜브 유기환이를 치면 저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다시 보게 하면 됩니다. 유튜브 유기환을 다시 보게 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에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건강, 또 부자 이야기, 행복, 성공 이야기를 많이 썼으니 한번 들어와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는 다른 사람과 별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밥을 두끼 먹고, 밤 3시에 일어나고, 7시에 잠을 자고, 또 일찍 일어나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글을 쓰고, 또 라이브 방송을 5시에 하는 노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금년 89세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얼굴입니다. 아직 동안이지요? 이렇게 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산에 가서, 산에가 아니라 아파트 계단을 걸읍니다. 언제든지 할수 있지요. 비가 와도 할수 있고, 눈이 와도 할수 있으니까 계단을 올라가고, 낮에는 운동한 다음에는 목욕을 하고, 또 조반을 먹고, TV를 보고, 아침마당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10시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보고, MBC, SBS도 보지요. 그리고 햇빛이 좋으면 햇빛을 쬐며 밖에 나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한강변을 걷기도 하고,
옆에 있는 달맞이 공원에 가서 비드멘트 운동을 매일 해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식사는 잡곡밥, 현미, 칠분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화현미입니다. 현미는 딱딱하고 꼬끄럽고 먹기가 거북해 칠분도로 먹고 있습니다. 콩, 조리, 조, 찹쌀 섞어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하니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견과류도 호두, 땅콩, 여러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게 먹지 않고, 맵게 먹지 않고, 뜨겁게 먹지 않고, 태워서 먹지 않고 삽니다. 술, 담배는 일절 안 하고, 커피도 안 먹고, 외식도 안 하고, 별나게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살면 담배가게, 술가게, 커피가게, 밥집 모두 문을 닫을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 5년 만에 갔습니다. 병원 하는 사람도 약국도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도 줄어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있지요. 약국도 약이 안 팔지요. 병원은 환자가 주로 폐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주금연하고 금커피 외식하지 말고 사는 해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해 하면 된다 정신으로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일을 찾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